This is an unfortunate day for us. It's unthinkable. It's heartbreaking. The partial furlough of Kane employees is not what we envisioned or hoped what would happen. Fight! 예, 정말 오랜만에 이 이슈도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이 때문에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착각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번역해서 읽어보면 부하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마라. 그리고 가장 좀 눈길이 갔던 게 이현정 의원이 네. 김치국 마시지 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지금 한미 간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정부 관계자들이 일괄적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곧 타결될 거다. 거의 다 됐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보고까지 됐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다음에 저희 언론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방위비 협상 임박 이렇게 해서 다 신문에 기사를 썼고 또 그에 대한 논평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이 지금 상황이 딱 깨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그 주한미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가 이 미국의 속담에 부하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냐라는 걸 물었더니 이제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이 아 김치국 마시지 마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올린 겁니다. 뭐냐면 지레짐작으로 먼저 어떤 면에서 보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김치국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이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예. 아 지금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전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령관의 이야기가 아니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방위비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지금 한 게 아니냐 뭐 5년 협상에 지금 현재 있는 방위비 협상보다 10% 정도만 인상을 해서 타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사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본인이 쓴 것보다 이제 리트윗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당사자나 다름없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한 이유, 언급을 한 이유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추측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짚어보면 구장 차장. 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타결이 절대 되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타결이 아직 안 됐는데 한국 협상대표가 마치 곧 타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 저것은 김치국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좀 조롱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정은보 대표가 저 기자회견을 한 시점이 예. 3월 31일입니다. 왜 저렇게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약 절반 정도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예. 이걸 어떻게 한국 정부가 방치할 수 있느냐. 빨리 방위비 협상 타결해서 한국인들이 무급휴직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국내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 방위비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표가 급하게 기자들 앞에 나와서 곧 타결됩니다. 이런 무급휴직 그런 사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한국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바라본 이 주한미 그 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아직 타결이 완전히 안 됐고 타결을 지금 할 마음이 없는데 먼저 김치국을 마시고 있네?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대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이 조롱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급휴직이 됐고요. 타결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간에 이런 적이 거의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한미 방위비 협상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이 타결이 되면 5년간 유효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그 바꿨거든요. 바꾼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좀 진안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수를 5배를 좀 불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협상을 그 낮추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도 좀 곤혹스러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지난 1일에 이런 메시지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보시죠.
Today, approximately half of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 Workforce has been furloughed due to a lapse in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김치국 마시지 말라.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좀 헤매버렸어요. 주한미군 측이 사령관이 올린 게시물은 악의가 없는 순수한 것이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글쎄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쇼 교수님. 네. 결국은 앞으로 한미 동맹, 뭐 방위비 협상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 미군 측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마치 그 에브람스 사령관이 마치 우리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는 게 좋지 않다고 느껴서 아마 그걸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저런 얘기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무부의 말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원래 다섯 배로 올려다 저는 그건 너무 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배로 올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합의 사항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것 같고 또 하나 꼭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 거기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 돈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월급. 아니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사령부에서 갖고 있는 돈 남아있는 돈 많아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동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요한 이슈 한미 분담금 얘기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다섯 개 한번 차례로 만나보실까요? 바로 댓글이 올라오네요. 김칫국 조롱당한 방위비 협상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우리 딸 식식하조 얘기했던 나경원 후보 선거 유세 이용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예. 이수진 후보 그렇게 피해자인 척하더니 뭐냐.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현실이라니. 예. 옆집은 받고 우리 집은 못 받고 70대 30으로 국민 편 가르는 재난지원금. 마지막 볼까요?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을 걸. 건보료 22,550원 내고 졸지에 상위 30%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기 다른 댓글 차례로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방금 전에 속보로 만나봤던 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